제가 드디어 지읒된 것 같습니다. 팔면 대부분의 차량 금액은 보전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는 생각을 못했어요. 월포TV 안녕하세요. 월급을 모아서 포르쉐를 산 30대 직장인 월포TV 나서정입니다. 뭐 제가 포르쉐를 어떻게 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이전 영상 한번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이전에 저희 구독자분 한 분이 나서정이 어떻게 지읒이 되는지 궁금해서 구독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 인생이 어떻게 지읒을 했지? 그래서 아 근데 제가 드디어 지읒된 것 같습니다. 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제 차 포르쉐 카이맨 GTS 4.0 차량이 지난 4월에 사고가 한번 났었습니다. 뭐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닌데 부품 수급이나 뭐 여러가지 이슈들 때문에 수리가 한참 걸려가지고 한 6개월에 걸려서 드디어 차를 이제 받았어요. 뭐 다행히 이제 뭐 수리는 잘 됐고 뭐 특별히 이상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도대체 그럼 뭐가 지읒이 됐냐?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직장인이잖아요. 근데 직장인으로서 이 포르쉐를 사면서 처음에 들어가는 돈은 꽤 크지만 뭐 여차하면 차를 팔 경우에 이제 포르쉐라는 브랜드 특성상 중고 감가가 방어가 잘 되니까 팔면은 대부분의 차량 금액은 보전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만약에 제가 팔게 되면 최소한 뭐 적어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는 중고가에서 손해를 좀 보게 되겠죠. 사고차가 됐으니까 사고 부위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나름대로 고가 차량이다 보니 수리비 자체는 좀 이렇게 많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험 가액만 보고는 뭐 제가 차를 판다고 한들 살 사람이 나타날지도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뭐 애초에 뭐 팔 생각 없이 평생 타려고 산 차니까 제가 뭐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죠. 오늘은 그래서 포르쉐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특히나 또 저 같은 직장인 분들이나 중고차를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 잘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제 차량 수리 견적은 대략 한 3,0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내는 건 아니죠. 물론 제과실이긴 한데 자차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자부담금은 원래 수리비의 일정 비율을 내게 되죠. 근데 이게 맥시멈 한도가 있어서 그 맥시멈 금액이 50만 원이기 때문에 저는 50만 원을 냈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뭐 많이들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맥시멈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만약 저처럼 나이도 조금 어느 정도 있고 운전 경력이 이제 무사고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서 할증이 되더라도 그렇게 큰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 이 사고로 인해서 중고차 시장에서 이제 차량 가격에 감가가 발생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좀 손해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런 경우는 신차이거나 출고하신 지 얼마 안 됐을 경우 뭐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고 중고차를 산 뒤에 사고가 났을 때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고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가 차량 가액 대비 큰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절반 이상을 넘어가게 돼버리면 보통 이제 전손 처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전손 처리를 할 경우에는 차량 가액만큼만 최대로 보상을 해주게 되죠. 차량 가액이랑 중고차 시세 차이가 큰 경우 이럴 경우에는 엄청난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15년식 981 GTS가 현재 차량 가액이 3,200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이 엔카 시세를 좀 보니까 저 정도의 사고차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한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단순 교환 제외하고 사고가 없는 무사고차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약 한 7,200만 원 정도 그 이상까지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고가 나고 전손 처리를 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 금액은 3,200만 원이니까 무사고차 기준으로는 4,000만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거보다 더해서 더 심한 경우에는 차량 가액 보다 수리비가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클래식카 포르쉐도 클래식카를 타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 클래식카 같은 경우는 차량 가액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100만원, 200만원 뭐 이 정도 수준일 텐데 이런 차들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정말 엄청난 큰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죠. 사실상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소장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은 대부분은 어떻게든 수리를 하시게 되고 그러면은 사실상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우 적기 때문에 이 전체 수리비를 차주분께서 사고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거의 다 부담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클래식카를 타시는 분들은 자차 보험은 다 빼고 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넣고 타시는 분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식카는 정말로 찐부자의 영역이다. 그래서 제가 718 GTS 4.0을 살 돈이면은 993이라는 차를 살 수 있어도 실제로는 살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수입 고가 차량에만 해당하는 문제인 거는 꼭 아니고 일례로 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래된 SM5를 타고 있었는데 사고를 당했어요. 당했는데 수리비가 이제 차량 가액보다 더 많이 나온 거죠. 이거를 수리를 하냐 전손을 치냐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수리를 하게 되면 내 차량 가액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부담을 해야 되니 굳이 이 차를 고쳐서 타는 것보다는 전손을 하고 차를 새로 사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는 전손 처리를 했죠.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추가금을 더해서 또 새롭게 중고차를 사왔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내가 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고가 안 나야겠지만 지금 현재 이 자동차 보험의 차량 가액 측정 방식에는 저는 좀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차량의 중고차 시세를 감안해서 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걸 좀 관여를 하신 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차를 거래를 하면은 우리는 다 그 기록이 남잖아. 그 양도 금액이 중고차 시세지. 최근 거래가 아파트 KB 시세 같은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박스터를 2억에 팔았어. 그럼 이게 인정돼?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 시세에 대비해서 몇 프로 이하로는 못 팔게 돼 있는 그런 게 있기는 해. 그럼 안전장치가 있겠죠. 만약에 내 지인이라고 1억짜리 차를 1천만 원에 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경우를 막아야지. 그래야 나라에서도 세금을 거두니까 취등록세를. 해줘야지. 근데 지금 현재 자동차 보험은 물론 정부가 아니지만 그 나라의 이 시세대로 양도한 그거에 대한 취등록세를 내는데 그거에 대해 인정을 못 받는다. 세금 왜 내는 거야? 미친 사람이네. 어쨌거나 세금을 내는 거는 내는 거고 물론 사실 저도 클래식카를 거래를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클래식카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 양도 신고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쪽 세계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고차 시세대로 정당하게 한다고 봤을 때 우리는 거기에 맞는 세금을 내는 거고 그럼 거기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개선이 되어야 우리나라의 클래식카 문화도 좀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르쉐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험의 차량 가액 시스템에 대해서까지 조금 말씀을 조금 저의 의견을 좀 드려봤는데요. 어쨌거나 사고는 안 나면 제일 좋지만 꼭 내가 잘못해서 사고가 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포르쉐뿐만 아니라 어쨌거나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포TV 나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